가수 임영웅의 광주 콘서트에서 미담이전에서 훈훈함을 더하고 있습니다. 광주 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7일 임영웅의 콘서트를 보기 위해 대기 중이던 관람객이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는데요. 콘서트 관계자들의 빠른 조치로 관람객은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지병으로 심장 협진증을 앓던 관람객은 의식을 회복해 현재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SNS에는 자신을 이 관람객의 자녀라고 소개한 누리꾼의 글이 올라와 화제가 됐는데요. 누리꾼은 콘서트 중에 쓰러진 것도 아니었는데 어머니를 챙겨주셔서 너무 감사했다. 이렇게까지 후속 조치가 잘 되어 있다는 것에 놀랐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고요. 임영웅 측에서 병원비 일부를 지원해주겠다고 했고 콘서트 티켓 비용까지 환불해줬다고 적어 팬들에게 감동을 줬습니다.